4번 도표고요. 도표 내용 일치의 문제는 자, 도표를 막 분석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걸 보면서 이게 뭐 뜻이냐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그 밑에 걸 바로 가서 밑에서 거꾸로 도표를 확인하면 돼요. 자, 확인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도표 문제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왜안 들어가? 아, 입맛이 컸네. 빨리 들어가야 돼. 자, 도표 문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1번, 비교급 생각해야 됩니다. 비교급. 그죠? 비교급인데, 비교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비교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비교 대상 중에서도 비교 구간이 있어, 구간. 그지? 보통 기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또 체크하는 게, 뭐 색깔이 뭐지 마음대로네, 이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비교급하고, 중간에 나오는 이제, steadily, constantly. 보여, 이거? 너무 형광색 아니야? Constantly, continuously 이따구 것들이 나오면 조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지금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 맞아? 이게 여기 중간에 꺾이니까 그지? 이런 말 나오면 이건 함정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리고 자, 문장 단위로 보면 되는데, 문장에서 보통 앞부분은 맞는 거를 써주고, 뒷부분, and나 but 뒤에 그 뒷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해당 그 지문만 보면 되겠지. 몇 번이야, 답이? 3번이요. 3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는데 아 이게 안 되네 계속 마태가 갔어요 자 누가 갈까요? 제가 시작할게요. 그렇지 제가 시작할게요. 오케이 윤도요. 오케이 윤동을 도발을 했군요 자, 자 여기 1이 아니라 2인이죠? 오타가 있어 시작 그렇죠 2013년에 그랬더니 기간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위에 올라가서 니네는 뭘 봐야 되는 거야? 2013년 거. 그렇지. 자,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2013년이 여기 있지, 여기. 맞니? 그럼 요걸 보란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도표 나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제목을 갖고 여기 뭐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밑에 있을 거니까 밑에서 그냥 찾아만 가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들어가서 13년에 Total US Trade with Sub-Saharan Africa 그렇죠 Total US Trade는 그렇죠 무역은 누구랑 했어요? 그러니까 Sub-Saharan Africa랑 이거 주어지죠? 이거는 Less than 비교급 나왔죠? 항상 비교야 더 적습니다. One fourth of total U.S. trade with this region. 자, 볼게요. This region이 어디야? 이거 서부사하라죠. 서부사하라 이해잖아, 아프리카. 맞지?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뭐랑 뭐야? 뭐랑 뭐야? 사하라랑 왜? US랑 EU 그렇지. 비교 대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자, 비교 대상은 지금 US와 EU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럼 위에 가서 그것만 찾는 거야. 자, 어디갔어? 자,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자, 다시 와서. 자, US가 어디 있어요? US가 몇 번째 선이야? 뭐한테 돈이 자, 요거지, 요거, 요거.
요게 USG. 그지? 응? 지금 얼마야? 요게요. 요게 50보다 약간 위에 있잖아. 그러면 뭐야, 이게? 60이잖아, 60. 맞죠? 맞죠? 60이야. 근데 지금 단위가 뭐니, 단위가? 밀리언이 뭔 말이야? 10억. 그렇지. 10억이야. 그럼 단위가 10억이라니까 이거 뒤에 뭐가 하나 더 붙는 거야? 요거, 요거. 0이 붙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600. 그렇지. 600억이죠. 맞아요? 다음. 아까 EU지. EU는 어딨어요? 그렇지. 맨 위에 있는 놈이죠. 요놈이죠. 요놈. 요놈 보니까 200을 살짝 넘었나? 비슷하나? 그럼 200이지, 얘는. 요게 EU고, 200인데 단위가 10억이라며? 그럼 0 하나 더 붙이지. 2,000억이지. 왜지? 그러니까 EU는 얼마? 2,000이고, US는 600인 거야. 자, 들어갑니다. 자, 다시 왔죠. 그러니까 US가 얼마라고 해? US가? 2,000. 네? US가 600이고 EU가 2000이야. 됐니? 또 이거 원포스를 해석 못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뭔 말이야? 14분의 4분의 1, 14배, 4분의 1. 뭐 14배는 또 뭐야? 원포스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2000의 4분의 1은 얼마야? 500. 500이죠. 맞니? 그러면 500보다 600은? 더 많아요. 그렇지. 더. 그럼 어디가 틀린 거야? 이거 less than이 아니고 뭘 바꾸란 얘기야? More than, more more than. 오, 본토 발음이죠. more than. more than. 이렇게 바꾸란 얘기죠.